아이스하키 경기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 2대0 승리를 또 거뒀고 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라 생각 들었어요. 축구는 어쨌든 중간중간에 선수 교체도 이런 것들 잘 없고 또 발로만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경기 보니까 뭐 저는 스틱으로만 퍽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발로도 하고 뭐 손으로도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축구랑 좀 다른 점이고 또 뭐 다른 점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뭐 어쨌든 간에 박진감 넘치고 서로 몸이 부딪히고 하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금년도 이제 평창올림픽을 뭐 중계로 보면서 또 다큐멘터리 제작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축구팀에서 이제 골키퍼를 하고 있고 팀에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멘탈이 많이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 뭐 메탁 선수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선방률도 좋고 뭐 팀을 진짜 이끌어가는 그런 기둥 같은 모습에 조금 매력을 느끼고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. 축구만큼 또 아이스하키만큼 서로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은 선수들이 뭐 경기장 안에서나 이 아이스하키 경기장 안에서나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기원하겠습니다.